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열반의 언덕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반의 언덕, 정철호. 사는 것이 무엇이더냐? 죽는 것이 무엇이더냐? 죽고 사는 것이 바람인걸. 더덥다 말하지 마라. 속절없다 말하지 마라. 원래가 그러했다는 걸 그러는구나. 산다는 것이 죽는 길이고 죽는 것이 사는 길인데 생사에는 길이 없구나. 아미타불, 아미타불. 열반이라는 말은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명의 법을 체득한 경지라고 합니다. 또한 불가에서는 승려의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삶이란 번뇌의 연속입니다. 내 몸 안의 세포들도 끊임없이 온갖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행의 언덕을 오르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삶은 죽음보다도 못합니다. 죽음이란 어찌 보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열반의 언덕, 정철호. 사는 것이 무엇이더냐? 죽는 것이 무엇이더냐? 죽고 사는 것이 바람인 걸 더덥다 말하지 마라. 속절없다 말하지 마라. 원래가 그러했다는 걸 그러는구나. 산다는 것이 죽는 길이고 죽는 것이 사는 길인데 생사에는 길이 없구나.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오늘은 열반의 언덕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